birthday to you. 사랑하는 요리가네. Happy birthday to you. 강민 축하해, 생일아. 강민 축하한다, 생일아. 생일아, 강민 축하해. 자, 여러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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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이거 언제 있었어? 어머나, 강민 생일.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스페이스 후야.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루 빨리 저희가 오늘 사실 24일이에요. 24일인데 내일은 부득이하게 못 찾아올 것 같아서 오늘 하루 빨리 이렇게 또 강민이 생일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니, 못 기다리겠어서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못 기다려, 못 기다려. 강민 생일 너무 아직 한참이야. 사실 저희가 마지막 생일부터 이 강민이 생일까지가 좀 오래 걸려요. 생일이 계속 겹치다가 계절 있다가 이거 중간이 좀 힘들거든요. 맞아요. 계절 하나가 바뀌죠. 네. 중간이 좀 힘들기 때문에 아, 이 시기 진짜 참기 힘들었습니다. 네. 이거 너무 그리웠어. 맞아요. 그리웠다. 왜냐면 1, 5, 6, 8, 9 이렇게 있다가 네. 으악 없다가 갑자기 강민이 생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너무 보고 싶어서 시험 치고 싶었어요. 근데 빨리 시작했대. 더 중요한 게 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왜요?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강민이 재밌는데 왜 마지막에? 강민이에서 시작 안 했어. 더 재밌는 거. 또 더 재밌는 거. 아 이제 그거 하나 보다. 우리 네. 맨날 생일 때마다 올리는. 아... 그거 우리 막 아, 뭐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 아... 거. 기억나 기억나요? 야, 거기 진짜 이상한 거. 너무 이상한 거. 맞아. 큰일 났다. 아 저는 그건 꼭 하고 싶어요 이번에. 뭐요? 민찬이가 해서 저도 적었는데. 아. 그 생일상 차려주기. 우리가 아~ 직접. 아~ 코스요. 오 괜찮네. 코스로 이제 한표 쪽에서 랍스타 이런 거. 예. 코스로 착해서 해주는 거야. 그러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기분 좋지. 생일인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번 시험 합격하면 저희 베리 유니버시티 합격합니다. 자. 시험지인 아나운서입니다. 그럴 수 있었어. 아, 오늘 음주하는 거야 적혀있는데 DM에서는 음주 못하고요. 네. 네. 시험지인 아나운서입니다. 음주하는 거 아니 아닐지 뭐야. 젓가락도 배고픈 거 젓가락도 젓가락도 왜 지워? 배고프지 마. 아니 갑자기 젓가락 꺼내도 자 일단은 시험 쉬워요? 첫 번째부터 어렵네요. 이름부터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야 강민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저는 뭐 시험 문제를 낸 사람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이거 강민이가 낸 거 아니야? 아니죠. 아니 살짝 섞인. 아 근데 강민이는 찌개를 다 좋아해가지고 와. 아니 근데 4, 5번은 내가 낸 게 아닌데? 아니 내가 답을 적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너도 모르는 거지. 네. 네. 강민이가 20살이 된 거야. 가장. 응? 어? 강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강민이 유행어? 아, 오모나 오모나. 아 얘 맨날 오모나 오모나 하는 게 여기 그거구나. 아 오모나. 굿 에스터는 뭐야? 굿 에스터다. 에? 야,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는 뭐야? 지금 저렇게 했어요. 야, 뭐 너 이런 유행어들이 있어? 아, 제 아니야. 근데 제일 아니, 좋아하는 이 포인트야. 제일 좋아하는 아니, 포인트야. 아니, 이거 유행어 자꾸 혼자 유행시키고 유행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유행어 아니에요. 아니, 사실 이거 강민이도 인정 안 하는 그냥 저기... 아, 근데 저는... 뭐야, 요정님들의 유행어 아닌가? 근데 전 뭔지 다 알아요. 그래, 알겠지. 너가 그래도 이거 고른 거 아니야? 야, 그쵸? 야 근데 이거 4번 어떡하냐? 4번 뭔데? 나 5번 아니 너무 쉬운데? 딱 봐도 감히 말투가 있어 하나가 근데 이거 4번 저랑 같이 스케줄 한 사람이 있는데 4번? 6월에? 아 스케줄이 안 했구나 자 저는 다 했어요 저 만점이죠 퇴근길 날씨 너무 좋다 VF에서 야 이게 있을 리가 있어? 말이 돼? 그니까 나도 모르겠어 아 난 끝났을 것 같아 마지막 다들 나랑 놀자 VF 50억 주고 강민이 좋아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요? 라는 배려의 질문에 강민이의 답변 이거는 강민이의 답변이 강민이의 생각 아니 얘 말투가 있지 않아 그냥 내 말투 일단 5번은 절대 아니야 아, 내가 그 50억 이상의 가치를 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강민이 말투가 딱 하나가 있네 내 말투가 뭐예요? 나도 모르겠네요 너 말투가 있어 아 그래요? 어. 아, 나도 나 좀 기다려. 나 좀 기다려. 아직 괜찮아. 좀 기다려줘요. 천천히 하세요. 오, 또 오. 4. 아 그리고 또 이번 사실 생일은 좀 특별한 생일이에요. 왜요? 우리 특별히가 성인이 됐잖아요. 아, 성인이 되고서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 이건 이제 맞아요. 네네. 아주 아, 아주 축하. 더 축하 받아야 돼. 아 감사합니다. 아 됐어요? 자 이제 옆으로 넘길게요. 네. 한번 참여시간 오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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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부터 정답 알려주세요. 네. 야, 1번은 그거 아니 진짜 뭐 아니야, 배신이야 배신. 1번은 3번. 오? 아니 야 야 야 야 야 야 4번입니다. 4번이지 그래. 근데 김치찌개 내가 빈소리예요. 김치찌개 더 싫어. 아니 근데 이거는 스팸 김치찌개. 내가 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김치찌개 좋아? 야 김치찌개 좋아? 된장찌개 좋아?라고 물어봤는데 난 된장찌개 좋거든. 근데 얘가 나보고 어 그래 형 저는 김치찌개 좋은데요. 아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아 근데 이거는 저도 된장찌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제가 시켜 먹는 걸 보는 빈도수로 봤을 때. 맞아. 된장찌개 오빠 김치찌개 열심히 봐. 아니 아니 조용히 봐. 차돌 된장이랑 스팸 김치찌개가 두 개가 있어. 얘가 좋아하는 게. 그래 못 찾지. 저는 근데 스팸 김치 훨씬 더. 근데 국민이가 최근에 된장이라 얘기했어. 아 진짜요? 네. 그 제가 딱 지금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배달 어플에서 네. 무조건 된장찌개. 아, 된장찌개 안돼. 안 돼. 알겠습니다. 안돼. 내가 집에서 해서 최근에 시켜 먹은 김치. 아 집에서 아, 집에서 맨날 밤에 집에서. 내가 딱 보면 항상 네. 된장찌개. 아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게 된장찌개 더 좋아. 아 그래. 오케이 넘어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된장찌개가 더 싸요. 사리를 넣잖아. 그래서 내가 된장찌개가 더 맛있냐 할까? 아 요새는 된장찌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았어, 인가? 네. 어, 그런 거. 자 2번. 자 2번은. 2번은 이건. 이건 것 같아. 이걸 것 같아. 네, 5번입니다. 그래. 아니, 이게 뭐야? 전설과의 승리식이지. 아, 거짓말 하지 마. 그래. 이거 언제 물어봤어요? 언제 물어봤지? 어제 물어봤겠지. 어제 맞은 거야? 아. 2번 근데 이게 5번이 있는 거 딱 보면 바로 간판 하는 거 같아. 아니, 페이크일 줄 알았어. 이거 왠지 이거 왠지 그 페이크일 줄 알았어. 직원분이 어 맞아 맞아 넣어놓은 거 같아. 강현이 직접? 아 성인식이 그 성인식이 아니고 요성인식 아 성인식 아 저번에 강민이랑 광민이랑 성인식 한번 했었잖아요. 아 저는 요성인식인 줄 알고 나도 알고 요성인식이다. 아 그러면은 네, 그, 요성인식. 아니 공연 X라고 해놨으면 아, 네. 자 3번 갈게요. 네. 3번은 1번입니다. 아니야. 장난이 장난이 장난 아실게요. 3번이야. 3번이야. 그런데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제가 원하는데 1번을 할려 했어요. 예민해요. 요즘 귀여운 게 좀 싫어져가지고. 근데 3번이 그래도 제일 요즘 오빠가 빡빡하게 비슷하게 귀여워. 1번도 귀여워. 아니 귀여운 걸 원래 싫어했어요. 그래. 요즘 싫어하는 게 아니라 빠빠는 그래도 좋더라고요. 네, 네, 4번 하겠습니다. 네. 4번. 4번은 2번입니다. 아 이거 마인드 혁명 책에서 아, 4번 근데 나도 했었어? 2번이 너무 평범해서 2번은 읽을 것 같았는데. 아니 성적표를 언제 공개했어? 저는 솔직히 이달에 2번이라고? 저도 그냥 이렇게만 했 아니 아니 2번이래. 네, 2번이 아니 나는 소개되지 않은 것은 1회용 수술 세트가 있었어요? 1회용은 항상 아 있지 이거 있잖아. 아 앉는 것이었어 앉는 것. 아 근데 이거는 아, 수능으로 약간 좀 잘못했네. 그러니까 아, 나 너무 빨리 너무 자만했어. 에이, 나도 잘못 읽어. 아 일회용이구나. 아, 네. 난 그 일회용 수저세트 지금 어떻게 우리 사준 거 있잖아. 그거 근데. 그건 줄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그거 말고 일회용이네. 아, 얘 맨날 가방 맨날 나무 젓가락이랑 플라스틱 그거. 그래요. 아니 근데 가방에 리본이 왜 있냐? 그러니까 나 그래서 리본 했어. 리본은 왜 있냐? 아 리본이 그거네. 피디님이 줬었어요. 아, 그날 아, 대본에 아, 리본이 있어서 그 리본을 받았네. 나도 가만히 있었어. 네, 그 기억이 난다. 와, 그거 생각나. 아니, 나도 문제 잘못 읽었어. 와, 마인드 형책은 아, 있었고? 마인드 형책 있었네요. 아니, 그래. 아니, 난 잘 읽었는데 성적표를 보여준 적이 있어? 뭐 있나? 그러게요. 아니, 성적표를 이렇게 보여준 게 몇 점짜리? 그냥 종이만 보여준 점짜리니까. 몇 점짜리가 아니라 그냥 일회용 성적표래. 성적표 있어요. 일회용 성적표 말해봐. 아니, 일회용 성적표가 어딨어? 마이틀스 마이틀스 성적표 내가 보여줬구나. 두자리스 보겠어 한자리스 공개했어. 자 5번 갈게요. 5번 저스 조크 저스 조크. 5번이요? 네 5번은 4번이죠. 4번 2번이지 4번이죠. 5번을 했습니다. 5번이야? 네. 야 저거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아 말했는데. 아니 너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잖아 보통. 좋아하지 마시고 50억 받으세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미안한지는 아시죠? 50억 주고 강민이를 보통 하면 네. 50억 받고 다시 나 좋아하면 되는 거죠. 이게 진짜예요 진짜? 뭔가 그렇게 아니야 만약에 아니 댓글을 읽어 일단. 아니 근데 나 아까 이거 다 풀고 봤는데 이미 별로들은 답을 알고 있었어. 아 그래 안 그러고 내가 봤을 때 별로도 어떻게 알았지? 알고 있던데? 강민이의 마음 갈 때 같아. 아 맞아요. 난 당연히 4번일 줄 알았는데. 나 4번일 줄 알았어. 나 2번인 게 나 이렇게 맞았어? 읽고 이거 맞힌 사람 있어요? 아니 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읽고 안 되지 이럴 줄 알았어. 그거 살짝 나랑 탄다. 아 그럼 너 같아. 4번은 살짝 스태프분들이 강민이 케어한 느낌. 아 그런 거구나.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더 비싸다. 오. 아, 여러분. 지금 약간 소란스럽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아요? 적응하십시오. 텐션이 이게 레벨랜드지. 자. 점수 합산해볼게요. 네. 와, 진짜 비가 내린다. 비가 내려. 확실한 할 게 없어, 할 게. 와, 이 사람 누구야? 아니, 나 최초야. 2000년. 나 최초야. 아, 뭐야? 뭐가 최초라는 거야? 어? 아니. 나 진짜 비 내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나 다 틀리진 않았구나. 아, 나랑 똑같아. 자, 일단 점수. 자, 한 명씩 말해주십시오. 네. 25점 쏜들어. 25점. 25점 있어? 25점이겠지. 25점이겠지. 아니, 몇점이 나. 몇점이 나. 몇점 있어? 네. 몇점 25점. 근데 쉬운 게 25점. 35. 아, 45. 오! 좋습니다. 역시 갈대 같은 사람들이 맞는 게 있네. 이 갈대 같은 사람들끼리. 와, 솔직히 말해서. 서로 걸 제일 많이 틀려야 되거든? 맞아. 제일 잘 모를 것 같은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더 섬세한 건 우리야. 아니 형도 섬세한데 우리가 진짜 섬세해. 아니 근데 솔직히 1, 2, 3번은 당연히 맞춰야 돼. 1, 2, 3번은 조금만 관찰하면 맞출 수 있는. 아, 아니 일단 1번은 저는 김치찌개 먹는 걸 많이 봐서 그랬고. 아, 아니, 나도 맞아. 약간 2번은 이성인식인 줄 몰랐어요. 맞아, 맞아. 나도 그성인식인 줄 몰랐어. 네, 3번은 맞아. 맞췄어요. 3번은 맞췄고 4번은 상상도 못했고. 맞아, 4, 5번 틀릴 수 있어요. 아, 4, 5번은 진짜 네. 좀 힘들었어. 미안해. 저도 4, 5번 괜찮습니다. 자, 다음 년도에는 잘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없어,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어쨌든 제가 또 이렇게 유강민 영역을 1등으로 또 맞히게 됐어요. 유강민 1등 많이 하지 않았어? 완전 많이 하지 않았어. 그래서 참된 리더가 뭐 그런 게 있었어. 아, 그래요? 오늘 또 좋은 하나 가져가네요. 훈장빵. 웃긴 게 뭔지 알아? 왜 1등인지 알아? 왜? 나머지는 다 하나씩 맞추고. 근데 한 3개 정도 맞추면 1등이에요. 자, 여러분. 아, 잘했네. 저, 잠깐만. 리더 역시. 저 그. 아, 화장실 좀 갔다 와. 갔다 와가 아니라 갔다 와. 갔다 와. 뭐야? 신박하다.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뭔 소리야. 나 지금 화장실 갔어. 아, 지금. 아, 형 케이크 이쪽으로 뜯어야 돼. 아, 아니. 지금 화장실 갔죠.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어머, 나. 어머, 나. 이거 뭐야? 어머, 어머, 나. 어머, 나. 이거 잔인해. 와, 여기서 보니까 너무 예쁘다. 예쁘다. 나 여기서 보니까 진짜 시끄러워. 그래? 어. 아니, 아니, 조용히 하라고. 저기 겁나. 조용히 하라고. 저기 건강하다는 뜻이야. 정상적인. 아니, 우리 기다려봐. 그럼 우리. 야, 너 화장실 간대. 아, 간대. 오늘만이라도 룰을 만들까요? 뭐? 겹치면! 어, 겹치면! 겹치면 뒤에 얘기한 사람이. 아니, 이거 초가 없네. 눈치게 만든 거야. 어, 눈치 게임처럼.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벌칙, 그 벌칙인 거야. 오, 개연아, 벌칙이 뭔데? 오, 깜짝. 벌칙 봐. 개연아. 벌칙 이번 년도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우리 감사합니다. 소원 말하지 마. 보세요. 보세요. 와! 아니 케이크 안 보고 봤거든? 와! 만지지 만지지. 너무 예뻐. 이거는 가까이 보여주세요. 와 대박이다. 어머. 어떡해. 아 지금 케이크 귀엽대요. 말티즈 케이크. 말티즈 케이크 진짜 너무 귀엽다. 귀엽다. 저거 어떻게 먹냐. 비부터 먹어볼까? 예뻐. 괜찮아. 괜찮아. 말티즈 케이크. 아니 케이크. 그럼 감정이 결여된 발언을 좀 뭐라고 하지마. 기부터 먹어볼까? 이랬어. 왜 근데 아니 그거랑 뭐가 달라. 난 부모 슬퍼오시고 역시가 진짜 자꾸 감정이 결여돼. 결여돼. 자꾸 너를 로봇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야. 이래서 잘랐네. 딸기 찐들 자 감히 커팅해주세요. 네. 조용히 해. 우리 케찹. 와 근데 너무 케찹. 뭐야 잠깐만. 근데 좀 그렇다 이거. 이건 좀 그렇다. 아, 그럼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진 하나 찍어도 돼. 사진 찍자.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제모 해줘.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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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면으로 뒤통수 맞아. 털먼저 깎아줘. 아 제모. 오모라 오모라 국민 오모라 국민. 그래 그래. 사진 한장 찍어라. 아니 근데 강민이를 케이크로 만들 거 어떻게요? 내가 좀 해서. 너 진짜 닮았다. 와 요즘은 케이크가 강민이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어 깜짝이야. 오늘 진짜 아 이게 형, 네 어깨가 더 나온다. 아 뭐야, 아 뭐야, 나도 셀카. 아 인생샷.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아예 아예 아, 뭐야 영상. 하나 둘. 안 보고 있어도 돼. 지금 하나 둘 사진 타임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잘 나온다. 아 오히려 안 보는 게 예뻐. 이거 보내줄게요 강민 씨. 아 감사합니다.
어, 사진 타임 잘 지켰고요. 자, 이제 진짜 자를게. 부위에 중에. 잠깐만, 이거, 이거 빼, 이거 좀 빼. 단면을 보자. 먹는 건 아껴. 아, 얘는 홍려. 얘는 여기, 여기다 이렇게. 어, 크림. 아니, 치즈잖아. 뭐 알아서 잘라줘. 그렇게 자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그렇게 자르고. 아! 안 돼! 얘 이거 모자이크. 아니, 아니, 그리고 앞면을 보여드리면 되잖아. 그래, 그럼 앞면을. 아니, 얘 너무, 너무 앞으로 기울여. 됐어, 됐어. 어, 됐다, 됐다. 아, 초코 같아, 아니. 좋아, 멋있겠다. 잘라, 잘라. 잘랐어. 와, 진짜 멋있겠다. 맛있겠네. 잘 잘라. 아, 앞이 엎어질 것 같아. 그냥 잘 잘라. 이렇게 뒤어 먹으면 되죠, 이제. 그러고, 저거. 뒤어 먹어, 뒤어. 얘를 살짝 눕힐 수 없어. 아, 눕힐 수 없어. 아, 저. 알아서 눕히려면 이렇게. 눕히려면 이렇게 해서. 눕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진짜 같아도 좀 어려워요. 어렵네. 진짜 어렵대. 강아지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얼굴 파먹고 이런 게 진짜 힘들다고. 아, 보호해달라고요? 알겠어요. 강아지. 어, 그럼 괜찮아. 이 두 개골 다 박살내. 형! 형도 똑같네! 감정이 걸려있지. 아니, 형 박아놨어. 야, 너 왜 그래? 아니, 찬이. 아, 이렇게 보니까 콜리플라워. 어, 야. 아니, 찬이. 아니. 딱 이쯤이 있었어! 진짜 아니, 뭐 칼 있어. 형 못 먹는다. 아니 형 못 먹어. 아니 아니. 라즈베리 젤. 아, 딸기잼 라즈베리야? 네. 아니 겨, 겉에가 뭐야? 라즈베리 아니야. 라즈베리 아, 씨가 많은 거 보니까. 아니 근데 머리. 어떻게 이렇게 하면 둘이 대칭으로 이렇게 갈리냐? 제 이게 이렇게 떨어져 머리가. 자자 자. 애플레 먹읍시다. 왕자 같다. 왕자. 각자 먹어. 아, 먹어볼게요. 자. 아유 그리고 단체 부위 마스크를 안 끼니까 아, 속 시원하네. 속 시원해. 아, 아, 했어, 아까 했어. 그 저희 오늘만 적용해 볼까요? 뭐요? 그 베리베리 음식 게임 해가지고 저희가 약간 시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동시에 얘기하면 안 돼. 아, 그래 우리 좀 방송처럼 하자.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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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그래. 하자. 할까요? 어. 그럼 뒤에 얘기하는 사람이 벌칙. 예를 들면 보여줄게요. 얘기해봐. 아니 이거 이거 마시면 이러면 여기요. 그래. 지방감 김현.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집중해 주라는 거지. 얘기할 때 좀 간단하고.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것만 준비한 줄 알았죠? 사실 서프라이즈 준비한 거 있습니다. 뭐예요? 정말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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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라이즈 준비한 서프라이즈 맛있겠다. 아니 이것은 순살. 네, 로스트. 지금 아 잠깐만. 근데 제가 또 강 물어보셔가지고 강민이가 요즘 또 몸 관리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로스트 치킨으로 시켜달라고. 와 어때요 형 센스? 좋습니다. 길을 잃었구나. 로스트 일반 치킨인가? 아니 눈앞에 있었는데 서프라이즈라고 다들 의문을 가지시는. 패러들은 몰랐을 뿐이지 뭔지. 그냥 사인 그거로 이건 맞지. 김전 언더 다크니스 이거. 자 강민씨 아, 몸 관리는 하고 있지만 소스는 찍어보고 괜찮아요. 정확한 말이죠? 양념 안 되는 양배추. 양배추 양념도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젓가락 있어요. 어쨌든 오늘 정말 기쁘다. So 아, 이거네. 맛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빈도수는 똑같은데 데시벨만 작아진 것 같아. 아 아니야 아니야. 저거 좀 겹쳤잖아 지금. 아 이 정도는 겹쳤. 얘가 아 그렇군요. 그럼 말티즈 다음에는 너 차례. 야 감정이 결렬돼. 그런 언급은 참가해 주시기 바래요. 아, 저희 콜라, 저희는 콜라 먹습니다. 아, 우리 또 강민이 얼마 전에 그 왜요? 다음 제자리. 다음 제자리입니까? 아, 몰라, 그냥 해. 당신 이거 못 들어요. 그리고 답답하네. 아, 그냥 말하자. 그래. 그냥 뭐 얘기하려 했어요? 아, 강민이가 얼마 전에 형들이랑 그래도 소소하게 아, 결혼식 결혼식했죠. 형식을 했잖아요. 네. 그때 좀 이제. 사실 감정에 좀 쌓인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 제가 네. 제가 그 상황을 재현하지 마요. 왜요? 왜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없었어. 잘 봐. 어떻게 알죠? 사랑해. 아 진짜 강민이 형이 진짜 많이 사랑해. 사랑해. 맞아요 따뜻했죠. 이게 있었어. 진짜 있었어. 나 그거 보고 손발이 다 오라들었다니까. 그래서 사랑해를 총 몇 번 했죠? 어? 그걸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었어. 너무 많았어.
제가 그날 보면서 소소하게 난 했어요. 형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 오랜만에 봤어. 아, 그거 보면서 난 진짜 형 치고. 그래서 제가 그날 강민이도 이제 성인 되고 하니까 좀 무리했나 봐요. 굉장히 무리했죠. 굉장히 무리했죠. 좋다. 근데 재밌었어요 그래도. 네, 좋았어요. 그때 이후로 뭔가 좀 조금 더 그래도 원래 돈독했지만. 아 맞아요. 저, 저. 네, 조금 더 돈독해진 느낌. 확실히 강민이가 성인 되니까 기빨개진 거 봐, 형아. 아 근데 더 좀 더 뭔가 가까워진 그게 있는 것 같아. 네. 그때 형이 명언을 날렸죠. 그래 이거 팬미팅장에서도 말했는데, 형아, 형의 1분 1초는 7분 7초와도 같아. 너희들이랑 함께야. 아 이런 형. 알겠어요. 제가 이거 무조건 얘기할게요. 형이 뭐라 그러는지 알죠? 그래 꼭 얘기해. 완벽하다. 야 너 왜 그래? 아 왜요? 남기 생일 좋은 날인데. 아 좋은 날 이거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좋은 날 좋은 얘기. 나 요새 근데 헌이 형 너무 좋아. 이 얘기를 헌이 형이 나한테도. 나 근데 요새 헌이 형이 너무 좋아. 너무 좋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 약간 부끄러웠어. 기분 좋았잖아요. 기분 좋았어. 아. 내가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 느낌? 재밌었어요 그때. 그래서 강민도 진짜 오래된 것 같고 이제. 맞아요. 네. 아 뭐 실감나요? 좀 20살인데? 그렇죠. 왜냐면 팬미팅 때문에 네. 못했잖아요. 뭐 네. 성인식. 성인식이라는 거 뭐라 해야 돼? 성인식이 못했잖아. 아 예예. 예. 근데 해가지고 좋았어요 진짜. 아 심지어 이제 집에서 먹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강민이가 옛날부터 성인이 되면 밖에서 이제 한번 회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다. 그게 안 돼가지고 사실 강민 꿈이 한강에서 맥주 마시기잖아. 그건 하나 있긴 한데 걱정이 있을 것 같아. 아니 진짜 혼자 힐링하러 가서 맥주 한 캔 딱 들고 강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이상해요 그거. 왜? 왜? 그게 힐링이야. 그렇게 하죠. 그래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형들이 없는 오롯이 너의 시간. 맞아요. 강민 이제 성인이니까 하고 싶은 거 좀 더 자유롭게 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씩 뭔가 배워나가는 거죠. 제가 원래 6시 이후로 안 먹는데 강민 생일이라서 먹는 게 너무 맛있다 이게. 여기 어디예요? 어디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여기 소금도 있어. 아 소금도 있어요? 머스타드도 있네. 진짜 바꿔놨어요. 지금만 아니잖아. 그지? 아니요. 아 소금 먹을 사람 있어요? 아 먹을 사람 먹어. 이렇게 하고 물 위에 뿌리면 되니까 콧노래가 나오는 맛이래. 아 형이 콧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젓가락이? 어 젓가락. 아 이게 그거 아니구나. 사운명인 줄 알았어. 제가 지금 근데 강민이가 성인됐다고 하니까 네. 성인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알려주고 있어요. 아, 댓글을 좀 읽어보자. 네. 뭐 했는지. 뭘 할 수 있죠? 못 읽겠습니다 그거. 네. 그래요? 네. 뭐 여러 가지 많은데요. 뭐 아니 뭐. 뭐 소리나. 편의점에서 뭐 맥주를 사서 직접 사서 마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새벽 구이에 잠도 있고요. 그리고 강민이 지금 9시 반에 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 얘기 하잖아요. 원래는 9시 반에 키면 30분 하고 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벨벳랜드 회식. 사실 제가 그때 콘텐츠 찍으면서 뭐 그런 거 못했지만 그때는 맞아요. 강민이 이제 성인 됐으니까. 맞아요. 특 강민이는 네. 스태프분들이랑 이제 회식 가도록 혼자 못 먹죠. 네. 그 이제 이제 운동 얘기 좀 그만하고 그 강민이 네. 형이 생일이랑 딱 맞춰서 팬미팅까지 저희가 진행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진짜, 네. 진짜 그래서 이번 강민 생일은 더 특별하게 기억에 남지 않을까. 20살 생일에 패러들이랑 함께하고 형들과도 함께하고 진짜 내가 만약 강민이었으면 기억이 엄청 남을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일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일 것 같아요. 형이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난 그게 되게 좋았던 게 아니 이건 미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제가 좋았던 게 저희가 네, 성인식을 하면서 다 이걸 하는 게 맞을까 딴 게 하는 게 맞을까 했는데 헌이 형이 거기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민이는 처음이자 마지막 20살인데
딱 20살 되돌아봤을 때 형들이랑 딱 한 개 하나라도 계속 남는 게 있으면 그게 너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저희 20살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이, 아, 그 시간이 이거 했고 그렇죠. 황민이한테도 그렇게 나중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는 팬미팅이 아주 재밌었어요. 맞아요.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저랑 동생은 20살 때 딱 데뷔했으니까 그때 진짜 딱 기억이 났거든요. 아. 근데 강민이 이제 20살 돼서 형들이랑 같이 하는 이 팬미팅 자리에서 성인식을 추고 뭔가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 맞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형이 20살 때 뭐 했어? 20살 때 연습생이었어요. 연습생 때 딱 20살 딱 돼서 한 거 없어? 네, 딱히. 아, 민찬이랑 피지방 가서 밤새다가 들켜가지고 혼났잖아요. 들켜가지고 우리 다 같이 혼났잖아. 그래서 우리 셋만 다른 데 학교 가니까 우리 셋만 그 아침 일찍 와가지고 미안해요. 맞다. 나까지 그 혼나고 아침에 눈놀이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형만 혼났어. 집에 웃긴 게 뭔지 연습 안 하고 윷놀이 하고 무슨 젤리피쉬 체육대회라고 우리 만들어가지고 젤리피쉬 너무 연습이 너무 솔직히 12시간 동안 아 12시간보다 더 되죠? 더 10시간? 10시간 하면 직업분이 안 계실 때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끼리 뭐하지? 물병 뚜껑 가지고 제 손까지 가까이 가는 사람 이기는 거야. 그리고 하면은 너네 뭐해? 그러면 이제 그 젤룩대가 그 물병 그거랑 뚜껑 던 그거 하기랑 양말 그, 말아가지고 그 통에 넣기 통에 요가 매트 해가지고 요가 매트 넣기 요가 매트 말면 구멍이 그리고 그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멀리 뛰기 그런 거 했었지. 제자리 멀리 뛰기도 하고 제자리 멀리 뛰기 그때 하필 그때 들어와 그때 딱 노래 뭐해? 죄송합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연습생 때 법칙이 뭐냐면 저희가 딱 열심히 춤추고 이제 에어컨 바람 쐬고 있으면 들어오세요 지금. 그니까 너도 진짜... 연습 안 해? 와 진짜 신기해요. 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노래가 끊기면 들어올 거야. 아 맞지. 그치. 진짜 이제 노래 틀어놓고 놀기 시작하죠. 그럼 다음에 까치고 다치죠 진짜. 아니 개현이는 20살 딱 됐을 때 첫날 뭐 했어요? 개현이는 데뷔했었나? 안 했었죠. 개현이 그때 그거였었지. 연습생이었지. 네. 고3 때 들어왔었지. 연우하고 인순이 형이 20살 때 데뷔한 거지. 그렇지. 나 뭐였지? 기억 안 나? 한창 데뷔 준비 바빴던 거 같아. 맞아. 교현이 형 때가 딱 바빴을 거 같은데. 근데 아마 저 20살 때는 제 20살 때 아마 다 집을 한번 갔을 거예요. 숙소 생각하다가 맞아요 맞아요. 했던 기억이 설날인가? 뭐 그래가지고 저 그래서 엄마랑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나는 누나랑 술 마셨어요. 나도 연습생이었는데 나 퇴근한 길에 맥주 딱 사들고 들어왔어. 아 그래요? 왜냐면 회사에서 12시가 지나가지고 집 가는 길에 맥주. 아 좋네요. 아니 딱 데뷔했어. 아니 생각해보면 연우도 내가 술을 가르쳤지. 네. 저도 여기 배웠어요. 아 여기 제자 선배시네요. 선생님. 제 선배시네요. 주 선생님. 연우는 그때 이제 한번 쉴 땐가 네. 맥주집을 한번 데리고 왔었어요. 좀 맛있는 수제 맥주집을. 네. 장난이었죠. 그래서 한참 맥주에 또 빠지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스무 살 딱 되면은 진짜 뭔가 내가 스무 살이라니 하다가 한 몇 년 지나면 스무 살이 그냥 스무 살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나도 그때 우리 처음 했을 때 와 스무 살 우리 스무 살이다 했는데 그 지금 사실 23 되고 보니까 20살이었구나. 그거 그냥 나는 이대로 딱 살아야겠다. 나 20살 된 지 3년이 넘었는데 내 돈 주고 술 사고 본 적이 없어. 그러네. 강민이는 20살 첫날에 집에 다 같이 격리돼 있었잖아. 아 아니구나. 아니죠. 맞지. 맞지. 아니지. 아, 아니지. 아니지. 우리 끝났. 집에 말이 끝났대. 연습했지. 연습했나? 연습했지. 연습했다. 뭐가 있었나? 뭐가 있었나? 집 가는 길에 그래도 아무것도 못했죠. 네. 못했죠. 아, 한 게 없어요. 1월 1일에 한 게 없고 저희 연습 많이 했어요 그때. 겁나 바빴죠. 팬미팅하고 준비하느라. 네. 그때 용승이 형도 없어가지고 빨리 먼저 준비하고 해주기 바쁘죠. 네.
맞아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용승이 복귀 전에 이제 용승이 형이 진짜 힘들었어. 막내 넣자 무조건. 네. 용승이 형 와서 죽 못 먹으면 되게 힘들자. 네. 용승이 형 하여튼 영상 보내주고 준 다음에 형 집에서 좀 준비하세요. 아, 격리 때 하루 종일 방에 있었는데 언제는 단톡방에 이제 단체 연습 영상이 올라오는데 다 같이 성인식을 이거 보면서 그랬어? 재밌었는데 연습하고 올리니까 네. 아, 저희가 너무 심심해서 용승이한테 영상통화를 자주 걸었거든요. 맞아요. 많이 걸었어. 많이 걸었지. 밥 먹으려는데 뭐 막 덕분에 안 심심. 할 말도 없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지 않냐. 피터 끼고 누구 아, 필터가 진짜 재밌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지 뭐, 이렇게. 강민을 하고 싶은 거 있었으면 잘 딱 해서. 이제 없어요, 진짜. 뭐 하고 싶은 게 뭐 있겠어. 네. 꽤 지나긴 했어, 20살. 그래, 좀 덜 바빠지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이제 형이랑 밖에서 한번. 맞아, 사실 코로나 끝나고 자꾸. 아, 진짜. 야, 밖에서 한번. 맞아, 식당에서 먹는 건 또 다르거든요. 네. 그렇죠. 삼겹살에다가? 네. 아, 뭐, 뭔지 모르겠지만. 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뭐예요? 그거로 가야지. 코스. 코스. 한우 코스로 가야지. 한우 코스. 한우 코스? 한우 코스는 먹어도 되잖아. 한우 코스 비싸요. 어, 비싸요. 아, 비싸서? 네. 다 비싸니까. 어, 이거 좋아해. 첫 외식 술 이런 걸 살짝 더 기념. 역시 통풀 형이. 네. 비싸볼 때. 그래. 둘째 형이 역. 아, 셋째 형이 역시. 나는 삼겹살. 진짜 사주를 했는데 형은 역시 한옥 코스구나. 아, 어. 워낙은 레벨이야. 근데 진짜 근데 진짜 민찬이는 배포가 커. 네. 잔향이 더 커. 진짜 통이 엄청 커. 민찬이가 진짜 아낄 때 아끼는데 쓸 때 팍팍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근데 또 강민이 엄청 아끼잖아. 한옥 코스를 또 이런 것도 배울게요. 예, yeah, 그래 이런 거. 너가 동생 생기면 진짜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알겠습니다. 무슨 갈비면이야? 형 좋아하는 그 고깃집 있잖아요. 저기 25만짜리 있잖아요. 네, 코스. 아 요즘 근데 그 유튜브 통해서 보고 있거든. 네. 코스 요리 맛집들 기가 같은 거. 더 비싼데? 괜찮은 데 많더라고. 어, 진짜. 사치감도 있는 둘이.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지. 그래서 브랜드를 괜찮은 거야? 아 연호랑 제가 돈 있으면 약간 비싼 걸 먹어야 된다. 한 번씩 돈이 들어오면 가잖아요. 한 번씩 엄청 비싼 걸 먹으러 와요. 우리가 뭐 그냥 먹기 힘든 거. 평소에 먹기 힘든 거. 평소에 먹기 힘든 거. 어 저는 진짜 너무 웃겨요 그게. 근데 원정도 아니고 엄청 맛있는 거 먹으러 한 곳을 딱 찾아가지고 저희가 네. 거기에 두 번 갔죠. 두세 번. 네. 아 진짜요? 네. 더 맛있어서? 어 맛있어요. 가끔 이제 어. 그 돈 들어오면 딱 한 번 갔었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또 이제 자기 그 보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치. 아, 저 보면서 멋있었어요. 완전 보상이었어요. 네. 저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어서 보면서 멋있었어요. 그런 거 해야 또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아니요. 항상 자기에게 주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없어져. 사망 받은까지는 안 되고. 너 근데 보고 있을 거야. 너도 모르게. 너 UFC 보고 하잖아. 그다 보상이야. 그때 저희 호텔 뷔페 왔었어. 호텔 뷔페. 맞아. 아 거기 그 되게 비싼데. 좀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어요. 아 더 좋은 데 가고 싶었다. 아 맞아요. 아 그럼 오자마자. 아니야. 맛있었어. 거기 맛있는데 뭔가 그. 되게 많은 돈을 주고 먹었으니까 네. 기대치도 높았겠고. 맞아, 기대치도 더 높고. 아 근데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확실히 뷔페는 네. 이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맞아, 맞아. 근데 비싼 데니까 이제 뭘 먹긴 먹어야 그러니까 좀 계속 먹다 보니까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맞아 맞아. 이게 맛있는 거였나? 네. 이러면서 맛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좀 만족도가 떨어지는. 뷔페는 뭔가 그냥 배불러져. 아 배불러 먹다 보니까 뷔페 먹는 그래서 순서가 따로 있잖아. 맛있게 먹는 순서가 있어. 뭐 있어. 아, 스프랑 야채 먼저 먹고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거기에 거기에 제일 맛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는 거야. 아 그래요? 크로플 크로플. 어, 아이스크림을 세 개 먹었어요. 그 형도 있어. 얘기했어. 진짜 맛있어. 아이스크림 세 개. 형한테 얘기했잖아요. 거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아이스크림 맛집이야 진짜. 고기보다 아이스크림 훨씬 맛있다 막 이러면서. 호우 형이 말도 안 소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진짜 살면서 그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처음 먹었어.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다음에 강민이 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네. 와, 저런 걸 왜 이렇게 많이 먹으면 모르는 거야. 이건 맛있네. 맛있다. 배부르다.
마시멜로 먹어도 한 명 먹으러 마시멜로. 야 근데 마시멜로 이렇게 바닥에다 해본 거 하니까 우리 그거 생각난다. 뭐? 그 우리 그 V앱? 어 V앱 때 인형집 만든 거. 어 인형집 만든 거 마시멜로. 그지. 아 그거 마시멜로 이렇게 바닥에 할로윈 때? 어 약간 야 강민 관리한다 해서 이거 시켰는지 마시멜로 먹는 거야. 아, 형이 차야. 마시멜로는 상관없어요. 열심히 몸 밖으로 잘 배출이 안 돼. 강민 이거보다 지금 이걸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아, 이거보다 많이 먹었어.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거 그래서 맛있어.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야,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못 먹네. 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예상대로네. 예상대로네. 역시 역시. 이거 남은 거 싸가지고 볶음밥 해먹으면 맛있겠다. 이 소스에다가 아, 이게 살짝 테리야키 소스니까. 원래 이 양배추 샐러드가 진짜 맛있는데. 불닭 소스 사서 해도 맛있겠다. 그치. 오랜만에 사서 먹어. 네. 오랜만에 맛있다 이거. 강민 우리 이따 집에 가서 또 밥 먹어야 되거든. 왜? 미역해주고 이러거든요. 아 이거 이 성인 그래, 위를 좀 남겨놔야겠네. 문장이 진짜 생일 때마다 그래도 진짜 꾸준히 미역 뭘 해주고 있어요. 네. 저한테도 아 효영아 이번엔 너무 바빠서 못 해줄 것 같아 해놓고 특별히 해놓더라고요. 아 진짜? 아 근데 왜냐면은 이게 한국이에요 진짜. 나머지 멤버들이 다 해줬는데 강민이는 첫 번째 생일 그때 없었어. 없었어요. 못 해줘서. 아니 뭐 괜찮네. 이것도 이제 이번이 마지막 장 봤어요? 영역처럼? 아 그 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봐가지고. 아, 마트로 아까 그래서 마트로 시키더만. 띠마트 그거. 아 진짜. 정성이. 정성이. 다 받았어. 어 그래서 받았어요? 응. 아이고야. 백미 그럼 오메가 3 하나 사줄까? 그제 먹더라고. 나 오메가 3 먹어. 오메가 3 좋아.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먹고 있어요. 뭐가 좋은지. 원래 그 챙겨 먹는 것들은 다 보험이나 네. 미래를 위한. 저 오메가3랑 지금 비타민 D 몇 개 먹고 있습니다. 강민 이제 졸업식 가겠네? 어? 어? 졸업식 그 비대면으로요? 네 비대면으로. 아 요즘 그런다더라. 졸업식 직접 가야지 그거 재밌는데. 우리 또 용생이 졸업식 다 같이 가잖아. 원래 우리가 갔어야 돼. 응 둘 다 가진 않나? 우리 그때 그때 기억나? 뮤직뱅크 그 출근하고 이제 와 그 중간 어 중간 아침 리허설 끝나고 힘들었잖아. 중간 시간에 이제 동생이 맞아. 나는 일찍 했잖아. 그래서 나는 방송이랑 겹치지 않았을 거야. 아 그랬나? 그치? 아 근데 강민 입학식은 입학식은 안 갔지? 왜 못 갔지? 원래 입학식부터 입학식은 잘 안 갔어. 졸업식까지 강민이 입학식 안 갔나? 안 갔지. 안 갔어. 야 그럼 아쉬운 대로 넌 혼자 갈래? 어디로? 현장. 우리가 강민 졸업식 해줄까? 졸업식 해줘 그러면 여섯 명이서 재현 해줘. 아니 내가 갈까? 좋은 생각은 아닌 거 같아. 형이 내놓고 왜 그래? 힘들어. 아 연호 졸업식 거기가 그 존이 있었잖아. 포토존. 네. 아 맞아 포토존. 밖에 포토존이 올라간 다음에 아, 딱 대문 들어. 있었죠. 한국 돈가스 집 맛있어. 연호 교실에서도 아 맞아 끝나 돈가스 나도 돈가스 먹었어. 남상 먹어. 너도 안 먹어. 나 먹어. 나는 졸업식 하느라. 나도 처음 먹어. 너 많이 먹어봤지. 많이 먹어봤지. 남상 맘돈가스 그 옆에 있는 거. 거기 맛있었어요. 그거 맛있었어. 그거 진짜 유명해. 거기 유명해. 아 진짜? 나도 옛날에 먹어봤어. 거기 어떻게 먹어봤어요? 가봤어. 남산 맛이 거기 무조건 유명해. 되게 유명해 맛집이야. 진짜 맛있어. 필수 코스 같은데. 딱 거기서 먹고 올라가면 남산이야. 근데 그 옆에 또 맵게 하는 집이 있잖아. 있어. 거기에 갔었는데 항상. 어. 아 그 죽는다. 죽는다 돈가스. 어. 거기 있어. 아 근데 나는 옛날에 이제 막 졸업식 하면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야. 학사모 같은 거 던지고 아~ 대학교 아 대학교로 대학교는 그렇지. 그치, 보통 대학교로 학사모 대학교지. 아 대학교요? 아, 고등학교에서도 모자 같은 거 던지고. 아 근데 사실 원래도 있어요. 던지는 있지. 네. 야 검정 옷이. 아 그러니까 왜 알아요? 보통 하이스쿨 뮤지컬 영화 보면은 막 그 고등학교 졸업식에 하이스쿨 던지잖아. 맞아 던지는 있는 거 같아. 프롬 파티 하고. 어. 그런 파티? 우리 했잖아. 우리 했잖아. 우리가 했는데 왜? 했잖아. 우리 한 거야. 뭐 한 거야? 네. 졸업식 했네. 아 했네. 졸업 했네. 프롬 파티 하고 졸업식까지 해야 완벽한 거야. 아 그렇지. 파티를 하고 졸업식까지. 프롬 파티를 한 거지. 프롬 파티를 한 거지. 어. 고등학교 때 던진 사람들이 있네. 아니야 있어. 아 그래 우리 작은 누나가 누나도 던졌던 거 같은데. 이게 고등학교 말은 다른가 보다. 학교가 다른 거. 옛날 그거 같아. 아니야. 고등학교 때 원래 이렇게.
전통 방식이 있어 해. 안 돼. 그게 있을 수 있어. 그 요즘도 하지. 학교마다 학교마다 이제 졸업할 달라, 때 달라. 그 준비돼 있는 그러니까 막 교복처럼 그런 게 있으면은 맞아. 있냐 아니냐. 그게 모자가 있나 없나 그런 거 아니야. 준비해 줄 수도 있어. 졸업식을. 아, 요즘 그것도 알아요? 요즘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교복이 그거 바뀌는 추세가 다 체육복으로 바뀌는. 왜요? 아, 좀 더 생활하기 편하게. 아, 생활복으로 바뀌는. 오, 다. 좋다. 아, 진짜 교복처럼 말고. 왜? 난 교복이 좋았는데. 아, 그래요? 그쵸. 왜냐면 멋있게 못 입잖아. 왜냐면 이런 정장 같은 거는 날 뭔가 사복으로 입기 좀 힘들잖아. 맞아요. 그 교복이니까 약간 맞아. 납득이 되는 그게 있어서 그치. 그냥 당당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데. 맞아요.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막 차를 끌고 이렇게 그래, 넥타이까지 싹 메고 다니면 고등학생인데 좀 이상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 딱 처음 올라갈 때 그걸 딱 입은 거 학교에 정장 입고 와서 좀 이상하잖아. 교복 괜찮잖아. 교복 괜찮잖아. 교복 같은 거 난 되게 어른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나도 어른 같아 좋았어. 나도 우리 교복이 싫어. 아 진짜? 나는 그때 아니면 못 입으니까 나도 중요했던 거 같아. 그때 아니면 그래서 입는 거지. 학생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 아 진짜? 초등학생들은 그때 교복 입고 싶어 하더라. 맞아. 나도 그랬었어. 요즘 안 입으니까 그지? 교복이 뭐 쉽긴 해. 교복 그렇죠. 좀 깔끔하고 단정하고. 맞아. 근데 소속되어 있는 것 같고. 약간 학생들은 자기 학교 교복이 제일 못 맞다고. 그렇지. 맞아. 다들 그렇지. 헌영이 그렇잖아. 맞아. 원래 다 그래? 우리 학교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예뻤어. 그래요. 아 이쁘더만. 나 그렸잖아. 근데 이뻐. 근데 그 시절에 안 그럴 수 있어. 원래 다들 아, 우리 학교 교복 잘 안 예쁜 것 같아. 근데 원래 그래요. 생각해보면 아유. 예쁘다. 나 그때 보고 예쁘다 했잖아. 진짜 예뻐요. 그거. 카라 이거. 그거. 올라간 카라. 네. 진짜 예쁜데. 근데 보면 모든 교복이 다 예쁜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진짜 그때는 입기 싫은데 나중 가서 입고 싶은 교복들이 다 그립습니까? 아니 전 이제 그만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생각이. 아니 우리는 교복을 많이 입어가지고. 아니 나 한 번쯤 입어보고 싶어. 아 진짜 교복? 난 입어봤어. 아 그렇네. 제거 입을래요? 되게 추억은 아니 강민이는 이제 교복 못 입잖아. 그거. 아 그러네. 못 입지. 저는 근데 괜찮아. 형 갈 때 될 때까지 입더라고. 그래. 이해하면 다 그래요. 아 전에 내가 봤을 때 팬들이 입어달래 가지고 완전히 조만간 입을 것 같아. 그래. 아니 근데 그것도 강민이가 있어서 입었던 걸 수도 있어. 우리가 어디에는 안 입을 수도 있지. 아니 두 분은 곧 입어야 됩니다. 저랑 같이. 내 교복이 없어. 난 준비해놨어. 예. 아니 용생이 거는 베란다에 걸려있더라고. 아니 베란다에 걸려있어. 아 그지? 야 그 뭐가 되게 차가워졌을 것 같아 지금. 아 저는 교복 그거 했어요. 줬어요. 아 학교에 줬어요. 아 빌려주려고? 네. 그럼 다시 빌려야 돼요? 왜냐면 제 교복이 다 커져가지고 그때 좀 아 그치 나도 파핀이야. 엄청 커. 용수 형 그냥 파핀이었어 진짜 그때. 아 근데 너는 어쨌든 서울에 있는 학교니까. 네, 맞아. 빌리긴 쉽겠다. 내가 다 줄 수 있지 사실. 빌리려면 빌리지. 그게 문제서. 여튼 네 그랬습니다. 근데 빌리려면 거기 가야 되잖아. 지금. 뭐 가서 쌤도 한번 뵙고. 아 뭐 빌리는. 아 우리 그때 연호 선생님 또 만나 뵀어요. 아 맞아요. 연호 선생님 또 만나 뵙고 기억이 잘 안 나네. 너 나 학교 사립인가? 아니요. 아 사립 아니야. 사립 아니면은 쌤 안 계실 수. 그 초등학교가 사립이고. 사립이면은 그 뭐냐 쌤들 다른 데가 쌤이 다른 데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 계시거든. 약간 사립 같긴 하지. 왜냐면 아, 그 예술 그 고등학교니까 쌤들이 많이 안 옮겨. 중립인가 중립.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그 뭐냐 사립이 아니면은. 그 5년인가 근무를 하면 따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아 맞아. 특성하라 또 다를 거고 뭐 다. 아 특성하라. 네. 예전에 대면 팬싸 같은 거 하면 그 팬분들이랑 얘기 조금씩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나 내 후배라고. 땡땡쌤이 안부 전해 달래요. 막 이런 적 꽤 있었어요. 처음 본 거다.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 근데 졸업하고는 한 번도 못 만나 뵙긴 했죠. 그렇죠. 근데 대면 팬싸를 빨리 나도 또 하고 싶은 게 저희 고등학교 후배들 뭐 하시는 겁니까? 일어나세요! VF다. 저 남자애들 밖에 없으세요. 아 그렇네요. 예 형! 예 형! 형 내일 서울 가는 그 기차표 끊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만나죠? 되게 압구정으로 오세요. 압구정으로 와서 중미 켜.
그니까 동훈이 형 4대 천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F4였어요? 네 F4 리얼이었잖아. 리얼 진짜 진짜 트루네. 썰도 봤어요 저거. 네. 아 진짜요? 어 진짜요. 무슨 썰이요? 4대 천 왔어요. 아 썰이 아니라 진짜 팩트라니. 아 이게 저 팩트를 적은 아, 적어놓은 아, 네. 4대 만 썼던 거 아니야? 아 뭐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그런 거. 진짜 대박이다. 좀 유명했었어요 진짜. 그래 제가 시내를 그래서 좀 조용히 다니곤 했어요. 아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아니 왜? 제가 형이 창피한 적은 별로 없는데. 아 진짜요? 그래요? 진짜예요? 네. 진짜 알아봤어요? 시내 가면? 아 알죠. 형 그러면 와. 그리고 저희 학교 저세 다시 이러면서 그 정도는 아니겠지. 아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아 다른 학교 분들도 알아봤어요. 저희 학교 뒤쪽이 뒤쪽 이제 위쪽에 여고 여중 이 세 개가 있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저희 학교 나가서 근데 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어쨌든 시내로 들어가려면 저희 학교를 지나쳐 갔어야 됐거든요. 한 번으로. 형을 몰랐다. 그래서 딱 나가면 이제. 인기가 그렇게 많았다. 사람들이 그냥 슬렁슬렁 있길래 그냥 조용히 이렇게 4대 천 중에 이거 말고 아니 그니까 형 스위치라고 오 죽인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게 진실을 모르지 아, 형 느끼기에 제 느끼기에 왜냐면 대화를 딱 따로 나눠본 적은 없어요 사실. 아, 내가 혹시 저보러 오셨나요? 아니면 아, 뭐, 그렇지 네, 뭐 그러진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이제 그렇죠. 친구도 없으니까 그냥 아 학교에서 그냥 두루두루 뿅 이러 아 야 동아 뭐 그러던데 아 맞아 아 그거 노멜을 뭐야 동아 동아 너 그러던데 아 그렇구나 야 쟤 또 속았다 또 속았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만 중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이 아, 제가 그때 밴드부를 했잖아요 그 밴드부 보컬이었어서 되게 제가 인기가 많을 줄 알았어요 많은 줄 알았죠 아... 그래서 딱 복도를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막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네. 막 문 뒷문 열고 막 보고 있고 저를. 전 저를 보는 줄 알고 되게 멋있게 걸어갔대요. 아 너무 좋아. 아, 뭐, 멋있게 되게 이러면서 걸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인기 많은 남자애가 지나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같은 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뻔뻔하게 갔습니다. 어 멋있지 그게. 네. 같은 부였어요? 네. 아 아니 밴드 부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아니셨어요? 친구는 인기가 아, 많은 친구. 그렇죠. 학생 친구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겠죠. 근데 네. 제가 지나가니까 원래 지나가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계속 뒤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할까요? 형이 같은 사람 중에 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뭐 있을 수 있죠.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정말. 뭐 또 감사하니까. 아니 뭐 저를 보고 보신 분께. 있을 수도 있어요. 감사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근데 원래 중고등학교 때 기억은 네. 본인밖에 알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검증할 길이 없어. 말 안 듣지 형. 아니 내가 이거 그러니까, 되게 먼저. 아니 그러니까 굳이 자기 입으로 수치심을 느끼냐고 아 그냥 썰 썰. 뭐 지금은 그런 적이 있었다. 지금 기억이니까. 근데 개현이 형은 또 그 개남고 전설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네. 아니 아니. 보라색 오빠 그거. 개현이 형 그냥 저 박질했잖아요 그냥. 그 영상 봤는데 날라다니는. 네. 개남고 헤드스핀. 아직. 그거 했잖아. 그거 중학교 때예요. 아 중학교 때? 아니 근데 아,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대단한 거야. 아니 그게 학교 축제였어. 학교 축제. 반 반끼리 무조건 퍼포먼스 해야 되는 거야. 아, 아 근데 아, 맞아, 맞아. 그게 하나씩 있어. 그 친구분들이 아니 이미 인기가 많지 않으면 그렇게 호응이 안 돼. 맞아. 그리고 그 주도하는 것 자체부터가 아, 이미 해봤기가 좀 인기가 많고 자신감이 있어. 내가 하면 다 따라와 주겠다. 어, 따라와 주겠다. 이런 느낌. 좋습니다. 저 자신감이 없어서 저는 교감 선생님만 소통했고 죽겠대. 아 형 어떤 삶을 교체를 못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아 애들이 나한테 응해주길 바랄 바야 잘 교감 선생님 응해 주시겠지. 교감 선생님. 좋다. 응해 주셨다. 응해 주셨다. 이런 좀 신세대셨어요. 감사합니다. 교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이제야 전화네요. 아 그래도 오늘 강민이 생일 덕분에 또 학창 시절 얘기도 하고 좋네요. 네. 강민이가 아직 애기니까 네. 어렸을 때 얘기가 맛이 나네요. 아 재밌네. 야 강민이 학창 시절은 저희가 다 알아요. 맞아요. 알죠. 그렇죠. 어, 학교 다니고 네. 학교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이제 어, 회사 와가지고 네. 저희랑 연습생 하고 맨날 오늘 어땠냐 물어보고 네. 맞아요. 맨날 오늘 어땠냐 물어보는 거. 맞아요. 똑같았죠. 얘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 엄마가 항상 저한테 너는 학교에서 뭐 했어요? 아, 몰라 이랬거든요. 근데 전 그때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한 건데 엄마는
뭐 맨날 모르냐 그러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강민아 제가? 야 강민아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뭐 했냐? 친구들이랑 뭐 놀았어? 몰라요? 이러는데 넌 뭐 맨날 모르냐? 아니 모른다 해. 모를 것 같아. 난 이해돼. 강민아 몰라요? 아 근데 강민이 학교 맨 처음에 입학했을 때 그 막 그 면접 준비하고 하면서 네. 이제 막 입학 아 합격했다 했을 때 아 춤 준비했을 때 아 춤 준비했을 때 아 기억난다 아, 강민이 합격했다 딱 했을 때 강민이 한 일주일은 저희가 맨날 물어봤어요. 강민아 친구 좀 잘했어? 친구 좀 생겼어? 뭐 아니면 뭐 친하게 지낼 만한 친구 있어? 좋은 친구 있어? 이런 거 물어봤는데 물어볼 때마다 아 형 친구 없어요. 아 없어요 형 친구 없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부터는 아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되겠다. 내가 상처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어린 시절 좀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겠다. 아 뭔가 지금 부탁드립니다. 생각해가지고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자 이제 졸업한 이 시점에서 네. 친구가 좀 생겼나요 그래도? 아 그래도 카톡에 네. 몇 명은 있어. 야 찐친이면 되는 거야. 찐친 몇 명? 맞아요. 친구 맞아요. 원래 이런 친구들이 평생 가는 거야. 아, 그 친구들도 진짜 친구라 생각해도 돼. 그 친구분들 이거 보시면 그 생일 축하 메시지라도 네. 보내주세요. 그래요. 생일 축하한다고. 아, 그럼 고맙겠다 진짜. 아니 근데 전 그래서 강민이 그 이후로 네. 엄마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연우야 오늘 뭐 했니? 아 엄마 저 오늘 연습하고 녹음하고 뭐 했어요? 그 이후로 타산지석이. 오, 난 딱 듣겠다니까. 몰라요 하는데. 뭐 맨날 모른다 하냐. 나도 느꼈다. 역시, 역시 역지사지라고 한 번 진짜 네. 느껴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어쨌든 다행입니다. 또 강민이 학창시절 생일 이렇게 함께 축하해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그럼 강민이 이제 20살 됐으니까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강민이를 떠나보낸다는 의미로 강민이 애교 3종 세트 한번. 아 그래요? 아 애교 해야죠. 마지막 네, 뭐. 나 이제 19살 이제 나의 미성년 시절 떠나보낸다. 네. 애교. 애교 한번 가시죠. 보여줘. 앞에서 하고 꺼주세요. 딱. 네. 앞에서요? 아, 네. 앞에서 저 카메라를 애교 딱 하고. 오늘 앞에서 하면 이게 안 보이니까. 제가 카메라만 해드릴까요? 네, 지금 찍어주실 수 있어요. 오늘 또 옷도 예쁘게 입고 왔는데. 네. 코트까지 입고 왔어요. 오늘 네. 완전 예뻐요. 기억 별로 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 여기 이런 딱 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전신으로 딱. 전신으로 하고. 조금 전신. 네. 그 쌍비우 뭐야? 뭐라 하죠 그걸? 아빠 아빠? 뽀뽀? 아 그거 뭐라 하냐 그걸 아니에요 그냥 할게요. 네 자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추천 몇 개 받을게요. 아 추천을 받아요? 일단 아니 배러들한테 일단 강민 롱코트 한번 잡아주세요. 오늘 코트 입고 왔네. 뒤로 좀 가세요. 어, 어때요? 아 신발 안 돼. 따라따라따 강민 어때 패션이 이미 난 20살 난 20 그러네 내가 20이다 자기가 준비했어 심지어 아침부터 어때요? 5분 또 앉아서 준비했어요. 일단 뽀뽀는 네. 한번 꼭 해달래요. 아 뽀뽀요? 네네. 그럼 마지막에 딱 아 마지막? 마지막에 딱 한번 딱 날리고 네.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쌍비읍으로 다 가시죠. 그래요 그거 할랬어요. 그거 뽀뽀 빠빠 뽀뽀 아 네. 그거 하시죠. 그래요 쌍비읍 그거 있잖아요. 아 릴레이가 있어? 네 삐삐 이런 거? 좋아요 좋아요 쌍비읍 3종 세트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뿌잉 뿌잉 뿌뿌 빠빠 오 안녕 안녕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뿌뿌 아 진짜 저거 안녕 한번 안녕 안녕 빠빠 고맙습니다 빠빠 뿌뿌 엄마 생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